아이고 몇 번 와보지만 참 좋네. 자, 근데 좀 이따 여기서 공연도 있대요. 글쎄 윤도현이 온대요. 어쩜 좋아. 정말요? 나 윤도현 팬인데. 어머 나도 너무 좋아하잖아요. 나 생각만 해도 막 현기증 날려고 그래. 근데 준우 씨는 바쁜가 봐요. 아, 네 오늘도 출근했어요. 같이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. 가족나들이에 괜히 제가 낀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. 아이고, 우린 또 휴일날 괜히 불러낸 건 아닌가 걱정하고 있었는데. 들어와요. 저기 네. 일하는 아주머니도 집에 안 계세요? 아, 아무도 없다니까요. 자자. 정말 교수님 댁 같네요. 아, 그래요? 여기서 준우 씨가 맨날 TV를 보고 차를 마시나요? 아, 아니요. 나는요, 내 방에서 거의 안 내려와요. 왜냐면 여기 있으면 잔소리 듣거든요. 아, 네. 너 이리 와요. 내가 내 방 보여줄게. 너무 이쁘다. 그래요? 제가 어제 새벽 3시까지 치운 거예요, 여기. 방 구조가 되게 독특하네요. 아, 그래요? 이거 뭐예요? 아, 거기 화장실이에요. 봐도 돼요? 이렇게 생겼구나. 이 그림은 누가 그려준 거예요? 아, 이거요? 미국에서 대학교 다닐 때 여자친구가. 그걸 왜 여기다 떡하니 놔둬요? 영지 씨 질투하는구나. 거짓말이에요. 수업 시간에 거울 보고 자기 얼굴 그리는 시간이 있었거든요. 그때 그린 거예요. 어쩐지 실물보다 훨씬 잘 그리셨더라니. 영지 씨 질투하는 거 보니까 기분 좋은데요? 아, 영지 씨 배고파요? 내가 스파게티 잘 만든데 만들어 줄까요? 네. 만들어 줘. 가방 넣고. 아, 여우가 시집 가는 거야. 날씨가 이거. 아, 나 진짜 난 몰라. 오늘 야외 공연 다 취소됐대요. 윤도현 못 보고 가나 봐. 그런데다가 이따 오후 공연도 다 접었고 바베큐 파티도 캔슬이라네요. 어려운 시간 냈는데 저 원상한테 미안하네. 아니에요, 어머니. 아니, 갑자기 이렇게 된 거 우리 다 같이 영화나 한 편 보고 들어가는 게 어떨까? 응? 아니, 저기 그러지 말고 집에 가서요 부침개 부쳐가지고 이렇게 한잔 하는 거 어때요? 그래 그것도 좋겠네. 그래. 차 원장 어때요? 좋아요 아버님. 자 거의 다 됐어요. 좀만 기다려요. 됐다. 자 잘 먹겠습니다. 맛있죠? 네. 저 면 더 있으니까 더 많이 드세요. 먹고 난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. 네. 어떡해요? 오셨나 봐요. 아니 왜 이렇게 일찍 오시지?
저 영지 씨 그냥 부모님한테 인사드릴래요, 오늘? 오늘은 자신 없어요. 옷도 이렇게 입었고 좀 머리도 엉망이고. 아, 그럼 어떡해요. 아, 그러면 그냥 방으로 가죠, 방으로. 아, 네. 이제 괜찮아. 신발 내려놔. 내 방엔 안 올라오실 거예요. 긴장 푸세요, 영지 씨. 이따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요? 내가 알아서 할게요. 걱정하지 마세요. 주문 안에 있니? 벌써 왔어? 어떡해요. 나 몰라. 아니, 오늘 인사들이 정말 싫어요. 오늘 안 돼요. 저 그냥 숨을게요. 저. 아, 예, 저 잠깐만요. 저 옷 갈아입고 있거든요. 잠깐만요. 아, 좀 전에 저 출근했다가 몸이 좀 안 좋아서요. 몸살 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. 누구랑 같이 왔었니? 스파게티 먹은 접시가 두 개가 있던데. 아, 그거요? 아, 제가 배가 고파서 두 그릇 만들어 먹었어요. 아, 근데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? 갑자기 비가 쏟아져서 오후 행사가 다 취소됐어. 정아미 원장이랑 같이 왔다. 내려와봐. 아, 예. 저 좀 이따가 내려갈게요. 저 몸이 좀 안 좀. 왜? 열 있어? 아이고 얘, 옷을 좀 두껍게 입지 그랬어. 뭐 하나 걸치지 않나 꺼내. 아니 아니, 제가 알아서 차려입을게요. 챙겨입을게요. 예, 이리 좀 앉아봐. 예, 네. 오늘 저 정아미 원장 보니까 사람이 참 참하더라. 아니, 근데 엄마는 오빠 방에서 뭐 하는 거야? 그러게. 나 주두씨 방 구경하고 싶은데. 아니, 전에 왔을 때 안 봤나? 네, 그냥 거실에만 있다 갔어요. 그럼 가요. 내가 보여줄게. 올라가요. 갔다 올게요. 갔다 그래. 올게요. 엄마. 티라야. 어머, 오빠 있었네. 아, 아미 씨. 방에 있었네요. 아미 씨가 오빠 방 구경하고 싶다 그래서. 그래요. 저 구경해요. 그래. 아니, 준우 씨 방 이렇게 생겼구나. 준우 씨랑 닮았다. 어머, 웬일로 방을 이렇게 깨끗이 정리를 했냐? 예, 네 오빠가 정리 정돈 하라는 잘하잖니. 준우 씨는 진짜 나랑 취향이 비슷한 것 같아요. 그쵸? 전화 안 받아? 받아야지. 아, 뭐 내려가서 차라도 한잔 하시죠 뭐. 아니, 내려가서. 이쪽에서 나는 소리 같은데? 받지 뭐. 아니, 그쪽 아니고 저쪽. 아니, 거기 아니고, 이게 침대 밑에서 나는 소리, 침대 밑에서. 거기 아니라니까. 아니, 저 침대 밑에서 나는 소리. 엄마, 거기 아니고. 아니, 엄마.